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AI의 공포가 또다시 해를 넘겨 농가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암과 고흥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또 발생했는데요. 한파까지 겹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영암 덕진면 종오리 농장의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고흥의 유경오리도 H5N6형으로 나타나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열 농가들 간 수평 전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농가의 닭과 오리 4만 2천 수를 긴급 살처분하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방역에 초점을 두면서 도 전체적으로 휴지기를 적극 권장하는 등 발생 방지에 최선을 현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AI가 또 해를 넘겨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로 연일 발이 묶이고 사육 제한으로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지면 발병률이나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농가는 소독 장비가 얼어붙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걸 못하는 거 보겠어. 얼어붙는데 한번 얼어붙는 걸 녹이려면 기온이 뭐 증시형 넘어야 돼. 올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6건 중에 전남은 벌써 4건으로 AI 공포 속에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